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13일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에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광명시가 지난 13일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홍보 및 미관 조성을 위해 입구에 광사먹골 음식문화거리라고 쓰여진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밤이 되면 조명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은 지난해 10월 제1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됐으며 40여 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번 제막식을 시작으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이 젊고 활기찬 거리로 변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는 광명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막식에 참석한 한 영업주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였습니다.